도수 치료 등 지난해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지급 실손보험금이 1조 4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의 지난해 도수치료와 하지정맥류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지급보험금이 1조 4,0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2018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. 이 중 도수치료는 지난해 지급보험금만 1조 1,319억 원에 달했습니다.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지속 증가해 지난해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이에 업계는 실손보험료를 내년에 10% 후반대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